자, 일단 because의 뜻은 because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막상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하려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너도 모르잖아. 잘 알아? 뭐야 접속사 애프터의 뜻은? 애프터의 뜻은 뭐뭐 후에. 그래서 뭐 내가 모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라 아까. 또 얘기한다. 누가 다가 있어야 된다고. 어? 봤지? 네. 그러니까 너가 방문하다. 누가 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내가 모든 접속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누가 다 앞에 와서 그래. 누가 다 앞에 와서 뭐 어쨌다고 뭐 하는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놓는다 그랬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You visit의 뜻은 뭐고? You visit의 뜻은 You visit 네가 방문하다. 그러면 after you visit, after까지 합쳐서 after you visit의 뜻은 네가 방문한다 뭐뭐 후에. 다짜 떼버리고 네가 방문한 후에 너 초콜릿 페스티벌 초콜릿 축제를 그래서 네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어디에? 그럼 이대화 듣고 싶으면 나는 어디에서 살찌게 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살찌게 될 거야? 그렇죠? 우리 집에서 살찌게 되나? 니네 집에서 살찌게 되나?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밥 먹은 후에 양치질해라. 그럼 밥 먹은 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밥 먹은 다음에 밥 먹은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그래서 밥 먹은 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언제 어디 누구 뭐가 어떻게 왜 중요해? 언제? 당연히 언제지 언제. 언제 살찌게 될라고 될 거라고? 네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는 네가 그러면 because chocolate melts의 뜻은 Because chocolate 자 chocolate 밀치 뜻은 melts 무슨 뜻이야? 초콜릿 밀치요? 초콜릿이 있다. 그러면 누가 다 맞지? 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접속사라고 부르고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누가 뭐가 있다. 다 앞에 뭐가 와서 누가 다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다. 그럼 because chocolate melts의 뜻은 초콜릿이 높기 때문에 오케이 너 덜했어. 다음 시간에 읽기 하러 한번더 오세요. 원래는 프린터 바로 하면 되는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터 가져가요? 네 프린터 일단 가져가서 조금씩 해봅니다. 네.